토가 기준이냐 이거 토는 중앙이에요? 가끔 그런 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 토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목이 기준이에요. 토는 중앙에 해당할 뿐이에요. 그렇게 편제가 있고 정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별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재성 그러면은 그것은 현실입니다. 돈 이런 거 빼고 마누라 이런 거 빼고 다 알잖아요. 돈 마누라 이런 거는 다 아시니까 그런 거 빼자고. 재성을 본인이 마누라니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사주 못 봐요. 사주 못 봅니다. 이거는 재성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재성이 하는 짓이에요. 재성. 한마디로 이 현실이란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심리학이란 말 아시죠? 제자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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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터맨. 제자심리학 셔터맨. 아,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셔터맨이라고. 제다신약. 제다신약. 제가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신약된 거. 제다신약 셔터맨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무지하게 많은 거죠. 제가 무지하게 많은 거죠, 이게. 제다, 신약. 야, 이건 넓자를 제가 다 썼어요. 제다신약. 근데, 그럼 무지하게 많은 거니까. 무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무지하게 현실적이고, 무지하게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무지하게 호기심이 많고,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신약하죠? 신약이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신약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샷하면 하는 거예요. 현실에 적응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제다신약 샷하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다신약들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셔터나 올리고 내릴만한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없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쪽 바삭하게 잘 알고 무지하게 똑똑합니다. 무지하게 똑똑해요. 집안일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한테 가서 뭐 일시키는 일 잘해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거 보고 어른들이 헛똑똑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건 어른들 말씀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 아까 편인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도 존중을 해주라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우리가, 하이에나 보고 걔들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할래요? 보면 나쁘죠. 치타가 쉽게 잡아놨더만 지는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가져가니까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걔도 생존 방식이지. 생존 방식이지. 또 TV에서 가끔 보면 또 하이에나 개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방송도 있어요. 그거 보면 하이에나였던 너무 불쌍해요, 개들은. 너무 불쌍해요. 백수의 왕자 사자 그러잖아요. 개들 이렇게 암컷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봐봐요, 개들. 수컷 얘들은 진짜 개들이 하는 짓 제다신약이에요. 그렇잖아요. 암컷들이 뭐 이렇게 사냥 실컷 해가지고 물어다 놓으니까 얘는 어서 방송 찾아와가지고 고기 뜯고 앉아있고 그거 제다신약 아니에요? 숫사자가 제다신약이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다신약 남자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 줄 아세요? 제다신약 부부 동반하면요 여자는 몸빼 입고 나가고요 남자는 정장 입고 나가요.
좀 극단적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표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찌들었으니까 여자는. 남자는 안 그래요. 맨날 여자 벌어주는 돈 가지고 그럼 동기한지 모르겠지 그 사람은 당연히. 쓰는 거예요 그냥. 욕먹어다 하는 거예요. 제 다니까 사회관계가 넓은 겁니다. 이건 사회의 관심이고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죠. 내 영역. 영역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다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제일 다 신약이에요 이게. 아무튼 제가 많으니까 여자가 많다 그 말도 맞긴 하겠죠. 그런 건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냥 그 뭐 하려고 이야기를 해요 뭐지. 제가 많으니까 돈이 많다. 에이 그건 아니다. 제가 많으니까 쓸 돈이 많은 겁니다. 쓸 돈이 많은 거 있잖아요. 써야 될 돈. 네, 써야 될 돈이 많은 거지 내가 벌 돈이 많다는 뜻은 아니죠. 벌 돈이 많은 거하고 쓸 돈이 많은 거하고는 다르죠. 제 자신 얘기니까 써야 될 돈 같지 않아요 그게? 사주가 제가 많으니까 돈 말씀드리고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공부할 필요도 없지. 관 많으니까 직장, 관이 세 개니까 직장이 세 개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계속 수업하면서 남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남들이 개새끼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자꾸 미화를 시키거든요. 자꾸 미화를 시키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어떤 사주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주를 이렇게 상담대 입장에서 사주라는 이런 사주라는 게 전제에서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내 개인적인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사주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거야. 네. 내 개인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면요, 사주를 엉뚱하게 엉뚱한 보게 되고, 엉터리로 보게 되고, 내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내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얼마나 꼴 보기 싫겠냐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이 사람은 그렇구나. 이 세상이 눈에 다 보이는데, 이 세상이 다 보이는데. 그걸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겠냐고 이 사람한테. 그런 걸 느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 그러면 이 사람이 상담하러 왔는데 당신이 샷다맨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이 사람 상담하러 온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세상 바라보는 눈이 넓은데 왜 이렇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이 사람이 온 거라고. 이 사람이 샷다민이라고 맞춰봐. 욕밖에 안 먹어요. 이 사람 샷다민이라고 맞추지 말고. 아유, 그래도 부인 고생하시는 거는 좀 아시죠? 그런 건 좀 이제 부인 고생하는 거 한 번씩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더 알아듣기 쉽잖아요.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고의 유연성을 좀 가져달라는 뜻이에요. 딴 건 아니에요. 한 달 동안은 편이라고 제 자신이 내가 좋기만 생각하면 하지 보세요. 편인도 오면은 아니 그냥 말 들어주면 돼요. 편인도 상담할 것도 없어요. 가서 하소연하면 하소연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 네 말이 오라 네 말이 오라. 만약에 그 중에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안색이 바뀌어요. 맞아. 안색이 바뀝니다. 들어주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속에서 이만큼 침이로 올라와도 끝까지 들어주라고. 그거 뭐 돈 들어요? 사실 돈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은 나요. 짜증나는 건 사실입니다. 아휴, 내가 인간 돈 10만 원 주고 내가 그냥 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되게 나는데. 아휴, 그것도 이제 공부예요. 딸이 공부인데. 그러니까, 이런 재성의 이런 현실적인 것들. 이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재격으로, 편재격, 정재격으로 타고났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세상 이치에 밝은 겁니다. 그러면 가령 만약에 사주가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다. 무죄다. 무죄면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 이치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 이치 아프다, 세상 이치. 이것도 난, 관, 근데 관이 세상 아니에요? 관이 세상이죠? 관이 사회잖아요. 관이 직장, 관 직장하고 무슨 뭐 남편만 생각하지 마시고, 육신이고, 육신 있고요. 육신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이게 싸잡아 이야기하지 마세요. 육신하고 육신을. 그죠? 우리는 그거를 십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십성인데, 십성은 맞아요. 근데 십성은 맞는데, 육신이 있고, 육신이 있고, 육신이 또 따로 있잖아요. 육신은 뭐, 이거는 그냥 우리 사람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사람, 뭐, 아빠, 엄마, 뭐. 근데 육신은 안 그렇잖아요. 이 안에 학문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직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우리 사회 전반 활동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거 두 개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요. 십성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용어를 써도 뭔 상관이에요. 이걸 육신하든 뭐, 육봉이라고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두 개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고. 여기서 쟁계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기서 쟁계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쟁계가 뭔지 알죠? 군비쟁계, 군급쟁계 합해서 그냥 쟁계 그런다 제가. 군급쟁계, 군비쟁계 이 이야기가 다르다고. 여기는 생사의 문제, 육신 고육관의 문제지만은 여기는 나하고 들어오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에서는 방법이 다른데 이거는 문구를 쓰지는 마세요. 빵빙이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구분하면 머리 아프니까 다음에 하고 있는 분은 이걸 뭉뚱그려서 하기 시작하면요 아주 그냥 비빔밥 되니까 그건 안 돼요. 무죄다, 무죄다. 무죄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근데 관은 이걸 직장 그러고 그죠? 그리고 좀 뭐예요? 남편 그러죠. 그 육신이야, 육신. 아, 육신. 육신. 이거를, 아, 직장은 육신이죠. 남편 그러죠. 남편 그러죠. 육신 그러죠. 그러면 직장이면은 사회 아니에요? 관은 사회예요, 사회. 아, 사회란 말, 뭐, 관이 사회란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관은 사회입니다, 사회. 관이라는 건 직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물론 이것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게 뭐 영역이니 무슨 뭐 제가 영역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쟤를 그냥 마누라 돈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통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통변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뭐 맞잖아요. 이게 아, 이게 토가 땅 아니에요? 땅? 땅이면 영역 아니에요?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이야기는 세상 물정에 관심이 없다는 뜻도 되고 세상 물정을 모를 만한 시골추심이란 뜻도 됩니다. 그죠? 세상 물정이 어두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거나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말을 또 반대로 해보면요.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까 그걸 알려고 악을 쓸 것 같지 않나요? 알려고 모르는 없는 것은 있는 것과 똑같다며요. 네. 없는 것은 많은 것과 똑같다네요. 없으니까 많은 것처럼 하려고 하겠죠. 세상 물정을 알려고 막 하겠죠. 근데 둘이 방식이 다르겠죠. 얘는 제가 왕하게 잘 있는 사람은 얘는 어떻게 해요?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겠죠. 깨달아가겠죠. 사회 참여하는 거잖아요. 사회 참여. 이게 잘하는 게
죄라는 건 사회 참여입니다. 근데 무죄는 뭐예요? 사회 참여가 돼요? 안 되지, 그럼. 무죄인데 어떻게 사회 참여가 돼요? 말이 어렵죠? 이해는 되는데 말이 어렵죠? 응? 이해는 되는데 말이 어렵죠? 실업자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재배선이도 어렵죠? 아무 소리 안 나고 있지? 제가 말이 좋아서 기초지기, 이게 쉬운 강의가 아니에요. 말이 좋아서 기초지. 머리 무지하게 뽀개질 거예요. 무지. 어쨌든, 얘는 그냥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를 알아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이치를 깨달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냥.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좀 쉽게 할게요. 쉽게 해줘. 근데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해돼요. 이해되고 이거 하늘 안 쉽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안 쉽다는 거 아는데 그냥 쟤는 돈이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할 땐 이야기한 건 육신 이야기인 겁니다. 육신 이야기. 육신 이야기인 겁니다. 이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귀에 쏙 쏘도록 육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미있게. 육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꾸, 세상 살아가는 방식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걸 모르면 상담이 안 돼요. 맞아. 상담이 안 됩니다. 상담이.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치우쳤다까지 해줘야 돼요. 원래가. 가령 무죄가 왔다. 무죄가 왔다. 내가 뭐 이거 하려는데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 가서 시장조사부터 해와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조사부터 해와라고. 그럼 그 사람 분명히 시장조사 안 했을 거라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안다고. 모르니까. 하루 강아지가 무지예요. 하루 강아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애초부터 위아래도 없잖아요. 쟤라는 거 뭐냐면요. 쟤라는 것은 관을 향할 관계 죄 아닌가요? 재생관. 재생관. 그죠? 그럼, 이게 어른이죠. 관이 어른이잖아요. 쟤는 부하죠. 쟤를 무조건 마누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윗사람도, 윗사람, 이게 항상 명리라는 건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내가 관이면은 쟤는 아랫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쟤면은 관은 내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사주 십성이라며요. 십성 10개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회에 다 맞춰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이런 상대적이고 유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쟤는 내가 위하다죠. 관은 내 위한 거를 봤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인이면은 이게 남편 그러잖아요. 그걸 재생관 이야기하죠. 그걸 재생관, 이게 내조 그러잖아요. 재생관. 내조 그러잖아요. 이거 갖다가. 이건 아시죠? 내조하다, 재생관. 근데 이것만 하지 말고 제발 이거 맨날 먼저 있어요. 이것만 사람이 무슨 방구석에만 살아요. 방구석에만 살아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요 말을 못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 생각만 하는 줄 알아요? 반항하는 사람이 아무리 작게도 한 번씩 반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야기는 안 하냐고. 제 생각하는데 제극인 거 하죠. 제극? 제극인 거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요? 밥 차려주면서 잔소리하는 사람. 밥 차려주면서 왜 이거 안 먹느냐고 성질 부리는 여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맨날 제 생각만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어쩌라고. 그러면 나 내 좋아하는 부인만 얻을래요? 아, 인생은 무슨 인생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초차고 하는 짓일 뿐이고 요즘 내조 싫다는 남들도 많아요. 친구처럼 지내자 그러고. 물론 밥벼를 좀 싫어하는 남자는 없겠지만은 이런 이야기 이거 맨날 해봐야 이게 또 하나도 안 됩니다. 어쩌라고 내조 잘하는데. 내조 잘하면 내조 잘하면 살면 되지. 뭐가 불만인데. 불만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아유 부인 내조 잘하시네. 어쩌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회 이야기를 좀 하라니까. 사회도 그냥 관은 직장이고 관 직장이었고 쟤는 뭔데 그러면 어? 관이 높아지는 거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통변을 할 거냐고. 관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승진하다, 대우받다, 연금, 뭐야, 이제 연봉 오르다. 무지하게 많잖아요. 어? 좋은 대로 발령나다. 맞습니다. 재생관 하나만 가지고도요. 무시한 경우 많습니다. 이거를 탈랑 관이 높아졌네.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손님이 다행히 그래도 성격이 좋으면은, 어? 아유, 뭐 그렇긴 하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아유,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웃자라고 이런 손님도 더 많아요. 관이 높아진 것도 안 높아지는데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관 안 생하고 어쩔 건데. 제가 관 안 생하면은 재생관인데 제가 관 안 생하는 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면요, 너 승진 될 거야 소문만 나고 승진이 안 돼요. 걔들은 승진 소문만 나는 것도 있고요, 승진이 됐는데 좌천되는 것도 있고요. 승진이 됐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하는 것도 있고요. 승진이 말이 났는데 6개월 있다 승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걸 하려면요 60분을 해야 돼요. 재생관이 어떻게 되고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공부를 하려면요. 그래서 온 거잖아요. 결론은요.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선생님, 지금요. 네. 문서 들어왔네. 네. 반절 수 있네. 네. 승진 수 있네. 이거 갖고는 안 통해. 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통해요. 그런 왜요? 왜요? 뭔데요? 왜요? 이걸 꼭 물어. 네, 이제 그런 게. 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부인이 밥 차려주기만 기다리는 사주법은 안 돼요. 그런 거는 실전 가보서 이런 이야기는요 먹히지도 않고 이래서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책에서나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 할 때도 있는데 남 여자들이 와서 남편 사주 보지 지 사주 보지는 않아요. 자기 사주를 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 독립이 돼 있고 그만큼 자기가 살만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쪽박아 차고 나왔다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은 사주를 보세요. 사주를 보면은 이게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남편이다 뭐 부인이다 보이는 거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죠. 아니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내가 필요한 걸 이야기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육신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에 매여가지고 그렇다고 육신 통변을 멋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육신을 육신 이야기 해나 하다 보면요 어느덧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 통변도 복잡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수는 있어요. 아주 복잡하지 않게 좀. 아니 내 말은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 복잡한 사주가 아니 모르겠어요. 안 좋으신 않아요? 응? 아니 뭐 어때도 모르겠지. 어쨌든 아니 그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전체적인 가닥